자식 떡 한 개 더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미운 자식과 안 미운 자식을 구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라는 말은 주로 함께 쓰이는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에 포커스를 두고 또 더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 같지 않게 때로는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춘기를 지날 때나 흔히 하는 말로 머리가 커질 때면 또 흔히 하는 말로 머리에 피가 마르기 시작할 때면 그 자녀들이 반항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엇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게 됩니다. 즉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귀한 자녀, 즉 다윗을 향해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기까지 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밧세바 불륜을 통해 얻은 아이가 태어날 무렵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만나기까지 그 1년여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 그 험난한 시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던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생각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죄를 여전히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았으며 죄에 대해 더욱더 무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1년여 동안이나 기다려도 도무지 해결치 않는 다윗의 강팍한 심령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돌이켜 회복시키고자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 나단은 선물이 아닌 징계와 고통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또 긍휼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 다윗이 본문 25절 끝에 가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즉 솔로몬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그 시작과 끝이 180도 다른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간음과 살인을 한 중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쫓아 살아야 함에도 날마다 죄로 인해 쓰러지는 죄인 중에 계주인 성도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나단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죽어 마땅한 중죄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였음과 더불어서 1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게 만든 다윗의 죄를 꾸밈없이 다 드러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죄들, 아니 이제는 죄라고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죄를 친구삼아 사귀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낱낱이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에 대한 너무나도 즉각적인 다윗의 회개에 다윗이 별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대충 말로만 그 상황을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다윗의 죄사함의 고백은 그 길이와 내용이 간략해 보일지라도 자신에 대해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는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떠한 은폐도 없이 어떠한 변명함도 없이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는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다윗의 진심이 응결되어 있는 진정한 회개요 자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윗의 지은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진실되고 즉각적인 회개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하나님 또한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그 죄를 사해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즉각적이고도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죄사함과 용서의 두 팔을 벌려 더 큰 사랑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데 여기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혹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은 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들 속에 기쁨을 찾고 만족하는 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없이 여기는 죄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죄나 혹 모르고 있는 죄, 그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돌이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벽을 허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공급받거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즉시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여야 합니다. 얼음이 더 단단하게 얼면 얼수록 그것을 깨기가 힘든 것처럼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죄는 더 강력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더욱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 또한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한마디 변명과 한마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실된 회개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쁘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앉혀두고 야 이렇게 행동한 것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라고 묻거나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라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 상기된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야단치는 부모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부모들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라는 그 말씀보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이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때로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혼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자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진심으로 그 부모 앞에 용서를 빕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한마디 더 붙이면서 대성통곡이라도 하게 되면 혼을 내던 부모의 마음은 언제 야단을 쳤냐는 듯이 그 자녀를 끌어안으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무거운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과의 막힌 벽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임하시는
복된 자리로 회복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는 자가 되려면 둘째로 죄에 대한 징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실된 회개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모든 징계가 철회되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시지만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15절에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 아이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서함도 즉각적이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 또한 즉각적으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에게 있어 자신이 병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 다윗은 범죄의 열매가 쓰디쓰다는 것과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다윗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말뿐인 회개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 목적에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16절에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기 간구하다 하는 것은 찾다,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1년여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다윗이 이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돌아섰음을, 즉 유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곡하게 기도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당대 최고의 의료팀을 불러서 아이의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대로 다윗을 걱정하던 원로 대신들의 이런저런 소리들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모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진정한 돌이킴과 신뢰의 모습은 다윗이 골방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엎드렸다는 사카브라는 단어는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적으로 데려와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범죄자의 모습으로가 아닌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의 결연한 모습은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의 병이 자신의 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인과 동시에 비록 자신은 그러한 기도를 구할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온전한 신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간혹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즉 죄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은 징계까지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궁핍함으로, 때로는 고난이나 한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징계를 하십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병이나 궁핍이나 여러 가지 환난이 모두 다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결코 성도들에게 벌을 주어
괴롭게 하고 멸망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혹독한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죄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징계의 진노를 내리사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만 성도에 대한 징계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연단케 하여서 성화의 진보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징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보내었던 다윗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는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진보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에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죄에 대한 결과이며 우리를 연단케 하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맘리암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성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징계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인정하므로 더욱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는 자가 되려면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디 누가 알까 생각하면이와 시방은 아멘.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이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피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음에도 그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18절 끝에 있는 대로 왕이 해상하시리로다 라고 말하듯 아이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은 마치 자기 몸을 자해할 만큼 충격이 크고 괴로워할 것이기에 신하들은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다윗은 신복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죽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텐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 비통함이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신하들의 걱정대로 오랜 기간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다윗은 전혀 슬픔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태연히 받아들이고 목욕 재개하고 예전처럼 옷을 갖춰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를 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아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장 요즘 이런 일이 SNS를 통해서 알려졌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 죽음 앞에 비정하고 냉혈한 아버지 멘탈 갑이라는 타이틀의 제목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는 금식 기도한 것도 수조였나 라든지 자기 대신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홀가분한 다윗이라는 그런 댓글도 아마 붙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상하여서 신하들은 다윗에게 21절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혹시나 라든지 또는 믿자야 본전이라든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어나 라는 말은 모든 일이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주권에 달려있음을,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23절에도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유한한 인간인 자신 또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와 자신이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어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또한 말씀의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자신이 노력보다, 자신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슬픔과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품고 재빠르게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사기를 힘쓰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그 아픔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윗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꼭 죄 때문은 아니더라도 욥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응답으로, 때로는 반대의 응답으로, 때로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나의 뜻과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니 착각하는 세상 속으로 도피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마음을 다잡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해야 하듯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말씀에 소망을 품고 신앙의 삶을 계속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제21회 전국 청년대회가 메르스 때문에 가을로 연기되었습니다. 금요일 당일 오전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앞에서 대회를 준비했던 우리 전국시 임원들은 어쩌면 멘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초부터 청년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방지교회를 순회하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독려하고 대회를 앞둔 한두 달 전부터는 퇴근 후에 피곤함에도 모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열심히 준비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아쉬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까 하는 생각 중에 문득 대회 이틀 전 수요일 마지막 전체 모임 때 나누었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전국 임원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대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와 간구함으로 아뢰이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메르스로 인해 대회가 취소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전국시 임원들을 위로케 하고 격려케 하라고 말씀으로 미리 준비케 하시고 기도케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어떠합니까? 예, 감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응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음을 믿고, 아니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변치 않으시고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더불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더더욱 내가 아니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고 말씀대로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임을 믿고 더욱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증거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위로의 모습은 다윗 또한 죄로 인한 죽음의 늪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의 역사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징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평화라는 이름의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잊게 되었음을, 아니 밧세바 또한 그 사랑을 잊게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맺으신 그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해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여 있고 온 신경과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정작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늘 주의해야 할 것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죄라는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메르스는 육신적인 고통과 함께 어쩌면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함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끊어버립니다. 더욱이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비참함 속에 살게 되고 결국 영육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런 죄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가 아닌 다윗의 자손이며 우리의 소망되시며 사랑되시며 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신 우리들이지만 죄 앞에서는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고 징계 또한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